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유비분들을 위한 참고 영상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이 담겼으니 반박시 다 맞는 말임. 빠르게 시작하는 림버스 컴퍼니의 이세마라 가이드. 2세는 모바일로 진행합니다. 스팀은 정책상 2세하기 어려워요. 시작하면 클릭, 게스트 계정 확인. 이제 알았어? 늑대 스킵. 배틀 패스 확인 후 우편함에서 일괄 수령으로 가챠 재화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운전석 영장에서 보너스 광기를 받아줍니다. 이후 추출해서 가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가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유리창 설정, 환경 설정, 계정을 눌러준 후 하단 계정 탈퇴를 눌러 탈퇴 신청을 진행해줍니다. 탈퇴 신청을 성공하고 나면 바로 메인 화면에서 새 게스트 계정으로 시작해줍니다. 영상 촬영 날 기준 4,500개의 광기가 수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챠는 아래 장미 모양 광기로 진행하며 가끔 얻을 수 있는 뽑기번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림버스 가챠는 추출이라고 부르고 인격과 에고로 나뉘어집니다. 에고의 경우 인격에 비해 우선도가 떨어지니 인격을 먼저 뽑는 걸로 생각해주세요. 추출 순서의 경우 가장 먼저 확정 뽑기인 신입관리자 기념 추출을 진행해줍니다. 이후 추출은 티어표를 참고해서 진행합니다. 추천하는 캐릭터 티어는 어디에서나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구스터프 인격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화면 티어표에 매겨진 점수들을 합쳐 5점 이상이면 게임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 사동기와 업데이트 이후 어떤 캐릭터든 애정만 가지면 키우기에 나쁘지 않지만 유비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책정한 점수입니다.